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조작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진 투표가 사전투표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관외 사전투표, 이른바 우리가 우편투표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조작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했고, 그것이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장에서 투표함을 열었을 때 그 관외 사전투표지는 총 1만 2,957표입니다. 전체 사전투표지의 28.40%를 차지합니다. 사전투표지는 총 4만 5,610표였습니다. 인천 연수구을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행한 박주현 변호사, 국민의 수사대, 그리고 프로그램 전문가 류 선생의 3자 합동작전으로 인천 연수구에서 관외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조작이 일어났는가, 그 실상의 낱낱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인천 연수구을 우편투표에서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견은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이고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이미 2020년도 9월 달에 박주현 변호사는 21대 총선에서 272만 5,843표의 관외 사전투표지 가운데 약 110만 정도가 투표 부정이 있었음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투표 부정의 그런 유형은 수신 날짜가 없는 경우, 배달 완료되지 못한 경우, 내비게이션 추정 이동 시간 받아도 지나칠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 배송하는 경우, 접수가 취소되고 답시 접수되는 경우, 출발이 또 출발로 이어지게 되고 도착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그런 것, 그리고 발송 배송 후에 접수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수령인이 누구누구의 배우자, 수령인이 누구누구의 형제자매, 그리고 수령인이 동거인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전국적인 차원에서 약 270여만 표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110만 표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전국적인 차원의 그 같은 분석을 이번에는 인천 연수구 사례에 적용해가지고도 거의 비슷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박주현 변호사가 밝게 된 관외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받는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 인천 연수구을 관외 사전투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여당 후보에게 압승을 가져주는데 1등 공신이었던 관외 사전투표 조작은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령인 가운데 한국인의 성씨 이름이 아닌 경우가 무려 1만 9,437표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만 표 정도가 바로 한국인의 성씨를 달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인천 연수구에 약 4만 5천 표 정도의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2만 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인 성씨가 아닌 겁니다. 우편 투표지가 우체국에서 배달이 되게 되면 그게 등기 우편이기 때문에 누군가 수령한 사람의 성함을 적어야 되는데 그 성함 가운데 중국 사람도 아니고 어느 사람도 아닌 그야말로 만든 그런 성들이 많았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령인 이름을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름을 갖다 붙인 경우가 2만여 표 정도 가깝다는 겁니다. 우편투표 용지는 본인만 받기로 돼 있는데 회사로 보낸 경우는 예외적으로 회사 동료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 이름에는 도저히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성씨가 나옵니다. 도저히 한국 사람은 그런 성씨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성씨를 가진 회사 동료가 우편 투표를 수령했다,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부터 한번 보시죠. 한국에 개씨가 있습니까? 개모님, 회사 동료가 대신해서 우편 투표를 받은 겁니다. 500표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예, 그런 글은님 회사 동료가 3,852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글씨가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또 299표는 끽
끽끽입니다. 끽씨가 있습니까? 끽환임. 그 다음에 또 회사 동료가 받은 것은 2597표를 받은 것은 깨십니다. 깨. 깨모을림. 그 다음 36표를 받았던 성이 김씨입니다. 김. 김. 김모정님. 회사 동료가 받아준 겁니다. 대한민국에 밤씨가 있습니까? 밤모호님. 회사 동료가 2000표를 받은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하면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마구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세모를림 회사 동료가 861표를 받은 겁니다. 울씨가 있습니까? 울모님 본인이 300매를 받은 겁니다. 총모진님 회사 동료가 3201표를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침씨가 있습니까? 침모영님 회사 동료 성이 침씨입니다. 회사 동료 성이 총씨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회사 동료가 향씨가 있으면 향 100매입니다. 성씨가 형씨가 있습니까? 형모님 회사 동료가 50매를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도저히 한국 성씨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편투표용지를 대신 받아준 회사 동료가 많았다는 겁니다. 본인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하면서 마구잡이로 수령인 이름을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선거가 아니고 사기꾼들의 놀이터처럼 엉망진창인 선거가 바로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덮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거의 2만 표에 가깝습니다. 4만 5천 표의 인천 연수구의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거의 2만 표 정도가 그렇게 허위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편투표를.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